네, 간밤의 내용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영국과 관련된 뉴스입니다. 앞으로 이제 영국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가 격리도 곧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3월 말로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. 영국의 현 상황은요, 확진자 자체는 좀 줄었지만은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대해서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나고 있고 팬데믹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. 간밤에는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. 이 P&G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.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요. 키워드는 유기농 관련 매출이었습니다. 유기농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2022년에 연간 가이던스까지 함께 조정을 했습니다. 이 RBC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확고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간밤에 버진 갤럽 측의 목표 주가를 무려 50%나 낮춰 잡았습니다. 20달러 선에서 10달러 선까지 낮춰 잡은 건데요. 예, 상업용 우주 관광 비행이 2022년 말까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. 예,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. 2020년 2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무려 85%가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은 그리는 크지 않았습니다. 1%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현재 러셀 2000 지수가 두 달 전과 대비를 해서 23%의 내림세를 나타냈다면서 투기성이 강한 주식의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. 간밤 뉴욕 증시에 가장 핫했던 기업입니다. 예, 소파이인데요. 간밤 증시에서 무려 장중한때 30%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은행업을 취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두 개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은행업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소파이는 앞으로 대출과 직불카드 등 은행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28달러 선에서 3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.